Ready? Alright. Hi, I'm K-pop. We are Everglow. Oh, 네. 사실 저희가 이제 2년 정도 공백기가 있었을 때 멤버들 모두 되게 좀 힘들어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번 이제 컴백을 하게 될 때는 또 비교적 우리 포에버분들을 빠르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뻤던 기억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빠른 컴백을 통해 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엄청 엄청 많이 소중하고 기뻤어요. 컨셉이 굉장히 강렬해서 팬분들이 이 곡을 뭐 무서워하시진 않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컴백을 준비하는데 걸린 시간보다 저희가 이 노래와 컨셉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시간이 길었을 정도로 컴백 준비는 수월했습니다. 세 곡이 모두 다른 분위기의 곡이라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분위기나 장르가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또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한 앨범에 이렇게 담게 된 것 같아요. 타이틀곡 좀비는 이전 타이틀곡과 완전 다른 분위기여서 하게 됐을 때 기대가 굉장히 많이 컸어요. 그리고 나머지 수록곡도 두고 정말 여름이랑 어울린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저는 사랑에 상처받았을지라도 나의 색을 잃지 말고 나만의 길을 당당히 가자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사실 이번 앨범에서는 기존 앨범들과 조금 다른 한층 성숙한 저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좀비는 사랑에 상처받았지만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멤버는요. 온다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방탈출 왜냐면 온다가 방탈출 게임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뭔가 좀비가 퍼진 그런 세계에서 이리저리 잘 피하고 잘 숨고 또 이제 해결책을 잘 찾으면서 끝까지 살아난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멤버는 아마 이유 언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니가 되게 운동신경도 좋고 또 상황 판단도 되게 빠르게 해가지고 생존 방법을 마지막까지 착착착 계산하고 살아남을 것 같아요. 맞아. 저는 아무래도 새로운 무대들이 아닐까 싶어요. 좀비로 컴백을 하고 첫 투어다 보니까 이제 포에버들이 실제로는 처음 보게 되는 무대가 있을 텐데 그 무대들을 많이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 투어가 조금씩 다르게 셀 리스트를 짜서 안 보여줬던 무대를 굉장히 많이 보여줄 수 있어서 유니 무대도 그렇고 다른 커버 무대까지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같은 노래를 여러 번 들어도 저희 노래는 또 질리거나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에버글로우의 노래가 재미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적합한 곡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무대 의상도 그렇고 저희가 표정 또한 이제 매 무대마다 되게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저희의 무대를 우리 포에버분들이 보시고 재밌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진짜 많이 듣는 곡이지만 공연을 보러 오시는 포에버 또 저희를 처음 보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들어도 한곡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포에버가 저희의 무대를 여러 번 봤더라도 처음 보는 것처럼 즐겨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고 포에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이 다치지 않게 프로폴리스 캔디나 스프레이를 꼭 챙겨가는 편이고 그리고 공연 전에 꼭 뿌리고 그리고 이제 뼈 관절도 다치지 않게 준비 운동도 열심히 하고 물도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멤버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저를 보고서 파이팅이라고 하거나 손을 잡아주거나 또 안아주는 멤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덕분에 긴장이 살짝 풀리고 그래서 항상 멤버들한테 고맙습니다. 저는 진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우리 팬분들의 아무래도 편지가 진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제 되게 힘들 때 그 편지를 보면은 되게 감동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팬분들의 마음도 읽을 수 있고 또 제 마음을 이제 더 무대 위에서 팬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저한테 감동적인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또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가장 기억나는 순간은 저희의 데뷔 쇼케이스와 그리고 우리 포에버의 이름이 처음 생겨났을 때인데요. 둘 다 너무 소중한 순간들이라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팬들과 더 소중하고 재밌는 추억을 만들고 싶고 우리 멤버들하고도 같이 여행도 가고 즐거운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Thank you. This has been Everglow.